1인 가구와 노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엔 1,3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길고양이 민원이 증가하고 패티캣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해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동물복지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동물복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이 대책 어떤 건가요? 동물복지 종합 그 대책이란 그 동물과 평화롭게 거감하고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동물복지 그 공약을 반영한 그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비전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동물복지 문화를 정착시키고 연관 산업의 올바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핵심 과제는 유기동물 줄이기입니다. 발생을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물 등록제입니다. 동물 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장형 무선 인식 장치를 이용한 동물 등록 비용을 주당 2만 원씩 선착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쌀알 많은 크기의 칩을 이식하면 반려견 주민 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잃어버리더라도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겨우 들어간다고 해도 열흘 안에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되는 실정. 더 이상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과 치료, 중성화 미용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동물 중에서도 반려동물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그에 비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소란단 네. 야생동물을 갖다가 구조해서 치료해가지고 훈련해서 방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평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점차 늘어나는 그 야생동물 수요 때문에 현재 경기 남부 지역에만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경기 북부 지역인 연천에 추가 조성하고 생태 관찰원도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2017년 기준 2조 3천억 원 규모인 반려동물 연관 산업시장에 10년 후엔 5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 경기도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의 아이템 개발이나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개발 등을 돕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문화교육, 가축 행복농장 인증제 등 종합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